한국인으로서 그게 다 동양 표기가 된다는 게 되게 정말 좋습니다. 일단 동해로 표기됐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. 앞으로도 좀 우리나라 역사적인 사실이 좀 더 확실하게 돼서 일본 교과서에서도 지금 동해가 일본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들도 확실히 다 잡혔으면 좋겠어요. 법안이 통과된 건 너무 기쁜 일이지만 동해 단독 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권리, 그걸 대체하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앞으로도 좀 외교부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서 우리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. 미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외국에서 교과서를 보면 일본해라고 나와 있었었는데 그때 볼 때 좀 따지고 싶고 그랬었거든요. 나중에는 이제 동해라고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. 결국에는 진실이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일본의 그런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고 또 결국에는 동해안 변기가 제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오늘 입춘이라고 들었는데 봄이 시작됐는데 밖에 너무 춥고 오늘 막 영하 10도라고 들었는데요. 너무 막 바람도 쌩쌩 불고 너무 추운 것 같아요. 올겨울은 생각보다는 따뜻했잖아요.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추위가 없이 지나간다 했는데 이렇게 입춘을 맞아요. 그 시시만한 추위가 오니까 좀 기분이 좀 색다른 그런 기분? 입춘이라고 대문 앞에다 입춘 대길이라고 써붙이고 개구리 잡으러 갔는데 옷을 얇게 입고 가가지고 동장군이 몰려가지고 호되게 떤다 왔다니까요. 그래? 어릴 때 기억이지요. 근데 오늘 상당히 춥네요. 예, 입춘이라고 해서 바로 봄이 올 줄 알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눈이 와가지고 한참 태세했던 기억이 나네요. 그때 제가 군대 가서 처음 눈을 치우는 거여서 이게 군대구나 같은 그런 느낌? 입춘하면은 옛날에 어머니가 대문에다가 커다랗게 입춘 대길 그거 종이 갖고 오셔가지고 그것도 꼭 새벽에 꼭 그걸 대문에 딱 붙이시더라고요. 예, 오늘은 근데 입춘이라 봄이 오는구나 하고 기대했는데 오늘 너무 추웠어요. 황은 의원?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? 남은 인생에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면은 엉들뜬 감정들을 해소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.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은 아무래도 20대, 30대 정도는 자녀들 때문에 솔직히 저도 좀 참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그런데 50대 정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내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. 그 황혼 이혼은 그래도 한 30년 이상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같이 그냥 조금 마음에 조금 안 들더라도 같이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좋을 거라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. 저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연세가 많으셔서가 아니라 살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은 굳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세월이 있으니까 굳이 꼭 앞으로 같이 살 필요로 있겠나. 별로 행복한 건 없어요. 그냥 내라. 그냥 그렇게 맞춰가는 거지 뭐. 서로 뭐 모질하는 거 맞춰가면서 사는데 이제 항원 요원 일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왕 고생했으니까 같이 뭐 계속 살아야죠.